자, 반갑습니다. 최 부장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감사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구매 대행하러 온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 영상이 진짜 오랜만에 올라갔죠. 자, 이번 차량을 구매 대행 요청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께서는 아내분이 타실 차량이고 예산은 500만 원대 잡으셨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크루즈라는 차량이 한 대 있죠. 쉐보레의 어메이징 크루즈라는 모델인데요. 2016년에 등록된 1600cc 디젤 차량입니다. 자, 들어보시면 쉐보레 크루즈 뭔가 조금 안 좋은 느낌의 또 디젤 승용차, 뭔가 조합이 좀 안 좋죠. 근데 금액을 들어보시면 대박입니다. 16년식의 준중형인데 판매되는 금액이 490만원입니다 주행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3만 킬로 주행했는데 이번 차량이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냐, 마크 때문이죠. 쉐보레가 만든 또 1600cc 디젤 차량이라서 본급의 준중형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6년식의 아반떼 AD다. 아무리 디젤 차량이라도 800만원 밑으로, 900만원 밑으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얘는 그 반값인 49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가성비 좋은 차량이죠. 대신에 주행거리가 13만 킬로가 넘어가고 또 누유가 많은 쉐보레 차량에 또 문제가 많은 디젤 엔진이라서 그거는 제가 점검해 드리러 왔고요.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차를 끌고 카센터로 가서 하체 점검할 거고, 그리고 차를 직접 시운전 해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카센터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이번 크루즈는 1.6 1600cc 디젤 차량이고요. 디젤 차는 뒤에 머플러 끝단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좋습니다. 굉장히 깨끗하네요. 자, 일반적인 소모품은 뒷타이어가 약간 오래됐네요. 약간 크랙이 보이죠? 한 절반 정도 남아있고요. 자, 앞타이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뒤쪽에는 보시기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뒤쪽에 크게 볼 게 없네요. 자, 앞쪽에는 엔진 미션 보이는데 지금 엔진 오일 필터가 엔진 오일 팬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좀 처음 보네요. 자, 가운데 센터 미미에 크랙 없고요. 시동 걸었을 때도 떨림이 없었거든요. 자, 엔진 위쪽으로 타고 흘렀던 오일 자국도 안 보이고요. 자, 앞쪽에 로우암 상태 굉장히 좋고요. 자, 로우암 볼 조인트나 등속 조인트 이상 없고 안쪽 등속 조인트도 괜찮습니다. 자, 스테빌라이즈 링크도 문제 없고요. 앞쪽에 있는 미미 상태도 좋습니다. 자, 앞쪽 브레이크 라이닝은 거의 새거고요. 뒤쪽 브레이크 라이닝은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차를 좀 오래 해뒀나 봅니다. 지금 디스크에 녹이 쏟아져 있는데 요거는 브레이크 몇 번 밟으면 녹은 없어질 것 같고요. 자, 이제 디자인 컬러 벗기고 엔진 룸으로 왔는데요. 가장 먼저 엔진 오일을 확인해봐야 되겠죠. 자, 엔진 오일 양은 충분한데 제 생각에는 엔진 오일을 구입하면 한 번은 교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터보 쪽에도 누유 흔적 없고요. 자, 아래쪽에 인터쿨러 호수도 괜찮고요. 호수 터진 데 없고 부동의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괜찮죠. 양도 충분하니까 아까 브레이크 라인이 상태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도 같이 괜찮습니다.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상태 좋고요. 바깥 벨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10만 킬로 초반에 바깥 벨트 세트를 교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 벨트는 한 20만 킬로 정도 되면 교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소모품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다른 차량에 비해서 소모품을 제때 교체받은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시운전 하려고 차를 탔고요. 물론 시운전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우선 계기판 보시면은 지금 평균 연비가 14.7km 돼 있죠. 1.6 디젤 차량의 평균 연비가 15km입니다 고속도로 주행하면 한 18km까지 나온다 하는데 그냥 시내 주행만 했던 차 같고, 버튼들 보시면 약간 좀 달아있죠. 이런 세월의 흔적 말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실내에서 느껴지는 하부 소음은 전혀 없고요. 실내 내장재가 좀 비벼지는 소리나 뭐 이런 소음도 안 들립니다. 뭔가 좀 단단하게 잘 잡혀진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들고요. 좀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원래 2.0 디젤이 크루즈에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운사이징된 1.6 엔진이 달리면서 젠3 미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션 변속도 변속이지만 굉장히 타이밍이 빠른 것 같아요. 차가 그 전에 탔던 크루즈랑은 좀 비교도 안 될 만큼 좀 빠릿빠릿합니다. 자, 쭉 밟아볼게요. 너무 잘 선택하신 게, 역시 크루즈는 젠3 미션이 답입니다. 그냥 하차하긴 했을 때, 또 시운전 했을 때, 차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구입을 권해드릴 건데, 그래도 외관 상태를 좀 봐야 되겠죠.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우선 시운전을 끝냈고요. 외관 상태 볼 차례죠. 전반적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색상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옆에 측면 쪽에 보시면은 밑에 스태프랑 도어 양쪽 요 사이 요만큼이 보석의 흔적이 약간 있습니다. 약간 울퉁불퉁한데 약간 보이시나요? 약간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해서
도색이 약간 들어간 것 같고요. 트렁크 안쪽 보시면은 자 아래쪽에 무리 고였거나 아니면 사고 흔적 또는 곰팡이나 침수 흔적은 안 보이네요. 깔끔하고요. 자 뒷좌석에는 사람을 거의 안 태운 것 같고요. 이런 도어 트립에도 보시면은 그렇게 사용감은 많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나 실내 상태는 꽤 양호한 차량이라고 봐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루즈 구매 대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구매 대행을 해주신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궁금한 차량 있으면 차량 있는 곳에 와서 점검 다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판의 체험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